안녕하십니까 통도사 불자 여러분, 저는 통도사에서 교무과장 소임을 맡고 있는 해덕이라고 합니다. 통도사에서는 단오날마다 용화님께 기도를 올려 한 해 동안 화재와 애군 예방을 기원해 오고 있습니다. 통도사 창건 설화에 따르면 현재 금강계단이 조성되기 전 큰 연못에 9마리의 용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중 한 마리의 용이 지금까지도 남아 도량을 지키고 있으며 매년 단오날마다 이 용왕님께 예를 올리는 의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통도사를 찾으시면 특별한 물견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각 전각의 기둥 위에 있는 조그만 항아리 모양의 단지입니다. 이 단지는 화마를 막는 항화마 진원과 물 숫자로 감싸져 있고 그 안에는 물의 기운을 뜻하는 소금이 담겨 있습니다. 이 소금은 지난 1년간 우리를 화재와 애군으로부터 보호해준 용왕님의 가피가 담긴 소중한 소금입니다. 통도사에서는 매년 단오날을 맞아 이 소금 단지를 강원 학인스님들께서 직접 교체하고 새롭게 채워진 소금 단지는 용왕님전에 지극함을 담아 올려집니다. 그리고 지난 1년간 통도사를 지켜준 소금들을 조금씩 소분하여 단오제 때 불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.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담아낸 이 소금이 한 해 동안 통도사를 보호한 이 소금이 불자님들 가정에서도 화재와 애군을 막아주는 귀한 호법신장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.